안녕하세요, 모야입니다. 내일 12월 26일부터 너굴 쇼핑에 새로운 아이템들이 풀리게 되는데요. 오래 기다린 그것도 음식 아이템들이니만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아이템들이 바로 내일 풀리는 신규 아이템들인데요.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잘 만든 그런 음식 아이템들이죠. 이 음식들은 몇몇 나라에서 새해를 맞이할 때 먹는 그런 음식들인데요. 어떤 나라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먹는 것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이 포도알처럼 보이는 아이템의 이름은 포도알 12개 인데요. 말 그대로 접시에 포도알이 12개가 들어있습니다. 알이 큰 걸 보니까 뭐 샤인머스켓인가? 이 포도알 12개는 스페인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스페인에선 1월 1일 자정, 즉 12시에 시계탑 총이 12번 울리는 것에 맞춰서 포도알을 하나씩 하나씩 총 12개를 먹으면서 새해 12개월 동안에 소원 12가지를 빈다고 합니다. 재밌죠? 게임 포도는 먹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한번 현실에서 포도알 12개를 갖다 놓고 하나씩 먹으면서 소원을 한번 빌어볼까요? 옆에 이 큰 새우튀김이 들어있는 것 같아 보이는 국수는 바로 새해맞이 국수입니다. 일본에서 유래된 음식이고요. 일본어로 토시코시 소바라고 합니다. 뜻 자체가 해를 넘기는 국수라고 하는데요. 12월 31일에 먹는 국수라고 합니다. 메밀로 만든 국수는 찰기가 별로 없고 거칠어서 먹을 때 툭툭 끊어지게 되는데 이걸 나쁜 기운이 끊어지는 것으로 연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새해가 오기 전 12월 31일에 뚝뚝 끊어지는 메밀소바를 후루룩 남김없이 먹고 나쁜 기운을 모두 끊어버리자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국수의 고명으로는 뭐 아이템처럼 튀김을 얹거나 오리고기를 많이 넣어서 먹는다고 해요. 가운데 잼이 들어간 듯한 이 빵? 도너츠?처럼 보이는 이 음식의 이름은 베를리너입니다. 독일에서 유래된 음식이고요. 이 베를리너는 딱 새해맞이를 위한 음식은 아니고 11월 11일부터 시작돼서 다음해 3월에 끝나는 아주 긴 카니발, 즉 축제의 음식이라고 하네요. 세계 3대 카니발에 꽃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행사라고 합니다. 카니발 마지막 날인 장미의 월요일에는 100만 명이 넘는 관중이 온갖 코스프레를 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몰려오고 다른 날에는 뭐 하루 종일 초콜릿을 길거리에 뿌리기도 한다니 진짜 어마어마한 행사겠죠. 과거에 보수적인 기독교의 전통, 질서를 중요시해왔던 독일은 3월 말에서 4월 말 사이에 있는 부활절 이전 40일 정도의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고기, 우유, 계란, 알코올을 먹고 마시는 걸 금지하고 굉장히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그 40일 동안의 고난 기간 동안은 이런 걸 즐길 수가 없으니까 그 고난의 기간이 시작되기 하루 전날까지 거의 한 3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마음껏 광란의 축제를 즐기게 된 겁니다. 얼마나 참기 힘들길래 그랬을까요? 베를리너는 이 카니발 시기에 먹는 아주 달콤하고 칼로리가 높은 도넛 빵으로 카니발 기간 동안 아주 많이 먹는다고 하네요. 이제 던킨 도넛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스파클링 사이다. 이 사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칠땡 사이다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엔 스파클링 사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나라 말에는 애플 주스 혹은 애플 사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외에서 강한 술을 못 마시는 사람들이 파티나 행사에서 이 애플 사이다를 대신 마신다고 해요. 사과를 으깨서 즙을 짠 다음 발효를 시켜서 가벼운 술로 만든 것인데요. 발효 과정에서 알코올이 생기면서 약간의 탄산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번역이 스파클링 사이다라고 된 것 같아요. 연말에 시나몬, 즉 계피를 넣고 데워서 마시면 그렇게 맛있다고 하네요. 1월 1일부터 얻을 수 있는 아이템도 살짝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너무너무 원했지만 기어이 갖지 못한 이 새해맞이 찰떡을 일본의 새해맞이 풍습에서 온 것으로 카가미모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름의 뜻은 거울떡이라고 하는데요. 둥근 청동 거울의 모습을 닮아서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이건 신에게 바치는 곡물로 1년 동안 행복을 기원하면서 신에게 떡을 바치고 가족이 함께 나눠 먹는다고 합니다. 화목함 또는 달과 해를 상징하는 떡 두 개를 정성스럽게 포개어서 얹고 그 위에는 풍요를 상징하는 다시마나 과일 같은 것들로 장식을 해서 집안의 가장 신성한 공간에 둔다고 해요. 연말에 구입해서 1월 15일에 먹는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생긴 새해맞이 대나무도 있죠. 역시 일본에서 왔고 카도마스라고 하는 장식인데요. 설날맞이 대표적인 장식품으로 소나무와 대나무를 잘라서 현관이나 대문 앞을 장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소나무에 조상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서 조상신을 맞이한다라는 의미로 장식을 한다고 하네요. 일본 금줄 장식이라는 아이템도 비슷한데요. 악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안이나 차 실내에 금줄을 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이건 올리비에 샐러드라고 하는 음식인데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올리비에라고 하는 모스크바의 유명 요리사가 만들어서 올리비에 샐러드라고 이름이 붙여졌대요. 원래 레시피에는 아주 고급 재료들, 뭐 캐비어라던가 가재, 소 혓바닥 이런 재료들이 들어갔지만 점차 간소화되고 저렴한 재료들이 들어가면서 지금은 뭐 감자, 계란, 야채, 고기, 마요네즈가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새해 축제 행사 때 꼭 먹는 러시아의 국민 샐러드라고 합니다. 이건 윷놀이, 우리 거 다들 아시죠? 마지막으로 이 소띠 장식품. 내년이 소띠의 해여서 그런지 소띠 장식품이 추가가 되었네요. 특별히 어느 나라 풍습이라고 볼 수는 없어 보이지만 약간 생긴 게 일본풍인 것 같죠? 네, 오늘은 이렇게 12월 26일부터 그리고 1월 1일부터 너굴 쇼핑을 통해 구입하실 수 있는 신규 아이템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고 보면 더 재밌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